우리 이 초창기도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우리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과 여야 국회의원들 또 시군 시장 군수님 모두 오셨는데 우리 도지사님 일어나십시오. 다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이대교회 송항성 목사님께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준비위원 고명진 목사님 교회 중앙교회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새해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가운데 오신 우리 도지사님과 여러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다고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기독교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려움은 한국 기독교가 하늘에 바로 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그리고 또 미스바에 기도했던 사무엘 같이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이 그리고 또한 우리 히스기야 왕 같이 하루 처가 기도하고 그리고 323년 동안 순교를 당했지만 마침내 카타콤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 손장훈 목사님, 문중영 전사 같은 순교자의 피가 있고 6.25 때 청년의 피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8만 8천 교회 1130만의 성도가 새벽 낮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순교할 각오를 갖고 3만 명의 교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 한국 교회를 기대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 하나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자이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존경할 만한 초심으로 오늘 우리 소황성 목사님 말씀한 대로 초심으로 돌아가면 하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니 하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우리 도지사님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경천애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천심입니다. 두 번째는 국태민화입니다. 제가 그 도의회 의장님께 말씀했다.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목사는 목회 좀 하게 해달라. 이거 좀 못 나오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뭐 정치나 여야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 뭐라 해도 부강등이다. 경제가 일어나야 되고 국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하나 되고 민족보고 복음 통일 세계를 보고 제3의 부흥 1907년 2007년 2020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최악의 상태는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제가 백두산에 가서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국교회가 있고 기도가 있는 한 절대로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 세계를 복음하는 복음통일 세계복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기독교 만오천교회 350만 성도 31개 시군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 아주 명언을 선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항상 도민들의 말을 경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오천교회 350만 성도 그리고 31개 시군의 대표들의 말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경기총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우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새해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